자, 안녕하세요. 28강의 4번 어휘를 가겠습니다. 근데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그 최근에 계속 그 날새기 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흡연을 제가 담배를 피우는 관계로 창문을 좀 열어놓고 거기 사는데 근데 그 잠을 자고 났더니 갑자기 그 감기 기운이 돈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좀 훌쩍훌쩍 나오는데 혹시 심해지면은 제가 중간에 끊었다가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미리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훌쩍거려도 이해를 하셔라 하는 겁니다. 참고로 감기약 사 먹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지금 새벽 쪽으로 이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약국도 일요일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어휘 문제였어요. 어휘가 이제 선택형으로 ABC 선택형으로 나와있던 건데 어떤 식으로 변형이 가능할지 한번 봐보죠. 가봅니다. One impact of the growth of the elder population. 노인 인구 증가의 한 가지 영향은 뒤로 갑니다. Is the increased visibility of age. 노화의 증가된 가시성이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그 증가하다 보니까 어디 길거리 어디 가도 그 노화가 느껴진다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확인되어진다. 증가되어진 그 비저빌리티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안 본다 해도 그냥 뭐 당연히 맞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길 가다 보면 다 노인들이 너무 많대. 전철을 타봐도 이렇다는 얘기죠. Which result in more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about old people. 근데 그것이 결국 뭐로 이어지냐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인식으로 이어진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비저빌리티가 가치가 있을 때면 awareness도 역시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인식되어진다 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 중에서 훨씬 더 인식되어진다 하는 거죠. 무엇에 관해서? About old people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그럼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느껴지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럼 이게 서로 단서가 되는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또 무엇에 관해서? 여기서 about은 여기에 있는 about하고 같이 가겠죠. About the diversity and uniqueness among old individuals. 그리고 노인들 간에, 그러니까 노인들 간에서 좀 독특함이라든가 다양성에 대해서도 느껴지더라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는 야 요즘에 노인들 많이 돌아다니는 거 봤더니는 야 뭐 노인이 뭐 유튜브 찍는 노인도 있고 막 그 막 그러더라. 힙합하는 노인도 있고 그러더라. 뭐 이제 홍대 앞에 갔더니는 노인이 힙합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는 특이한 다른 경우들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나 독특함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As older people become more numerous and visible. 노인들이 뭐 함에 따라? 그,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고 보여짐에 따라. 위에서 얘기하고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면 이 정도는 이제,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무한 numerous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그죠? numerous라는 개념은 이 인구 수에 있어서 증가라는 것이 결국 numerous 한 거잖아요.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visible이라는 것은 이미 위에서 비저빌리티도 나왔고 여기서 어웨니스도 나왔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휘 가치로는 윗부분에서 비저빌리티라는 걸 내기에는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 알겠죠. 자주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다 많은 이제 숫자가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눈에 띄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에 따라 stereotypical attitude and discriminatory practices that deserve MTG old peopl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실제 주어는 이놈하고 이놈이 주어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이게 지금 주어 1이 되고 이게 주어 2가 돼요. 주어 2가 되고 이제 동사는 여기 있던 이놈이 지금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정관념적인 태도나 차별적인 관행입니다. 여기서는 관행. That disadvantage old people. 그래서 좀 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불리했던,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을 좀 이제 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이런 차별적 관행이나 고정관념적인 이 태도가.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고정관념이었으니까 이런 형태를 어휘로 하나 정도를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찌 되어진다? 아, more likely to be challenged. 이런 관행들이 도전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노인 그러면 아, 노인은 원래 막 좀 그 꾸재재하고 뭐 하고 막 이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새로운 그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뭐냐 하면은 그 유니크한 사람도 있었고 그죠? 유니크한 사람도 있고
다양성도 있었고 유니크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 판에 박힌 생각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테레오티피컬이라든가 디스크리미네이터리 한 것을 그래서 그 뒤엎을 만한 근거가 그 다양성이 있고 독특성이 있었다 하는 거지. 야, 노인들은 똑같이 뭐 그런데 안 그래 임마. 노인들 다 달라 임마. 노인들은 뻔한 거잖아. 아니야 임마. 독특해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에 박힌 그죠 생각. 이게 지금 대립된다. 판에 박힌 거나 뭐 이런 것이 독특한 거 판에 박힌 것이 대립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에 박힌 생각들이 결국 도전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은 In comparing magazine advertisement in the year 2014 to those from 1980.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비교를 할 때죠. 비교함에 있어서 잡지 광고들을 비교합니다. 언제 잡지 광고는 하면은 2014년의 광고 잡지를 여기서도 지금 길어지긴 하지만 compare A to B예요. A to B. 그리고 이제 문법으로 간다 치면은 여기에서 이 advertisement가 여기서 does입니다. does가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대시되면 안 된다. 예.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는 우회계 복수면은 does로 단수면은 대수로 이렇게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mpare A to B 이렇게 된다 하는 거. 1980년도의 광고들과 2010년도 2014년에 그 잡지의 광고들을 비교해 봄에 있어서 볼 때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나 이제 그럼 뭐 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 정도로가 나요. 이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거예요. We see a marked increase in both the number of ads. 우리는 두드러지는 증가를 보게 됩니다. 이 둘의 수에 있어서 둘의 광고의 수에 있어서죠. 어떤 광고냐 하면은 they feature old people. 노인들을 특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인들이 광고에 나오는 적이 없었는데 노인들을 광고 대상으로 특별히 다루는 그 광고의 수의 증가를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휘로 간다 치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여기서도 어휘로 간다 치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어휘 문제가 좋죠.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어휘로 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거는 딱 정해진 어휘만이 아닌 다른 부분을 어떤 부분을 어휘로 낼 수 있는가 생각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이게 어휘로 변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어떤 지문이 어휘에 적합한가, 이걸 이제 보자는 차원입니다. 이렇다 하는 거고. In both the number, 그리고 and in the average age of many mothers. 여기서 이제 보스가 그 increase both, in both 이랬는데, 여기서 봐보세요. in both 했는데, and in the,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여기서 같은 경우니까는 보스 A and B입니다. 이 경우는 increased in both, and in the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increased both가 1이 가는 게 나아요. both in the number 그리고 and in the average age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원래는 앞으로 가는 게 낫다 하는 거죠. both 어디에서 또 and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이제 의미상 뭐 큰, 그, 뭐, 변화는 없으니까, 그냥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을 특집적으로 다루는 광고의 수에서의 두드러진 증가.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는 어가 되면 안 돼. 그죠? 많은이 아니라 여기서는 광고의 수,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증가와 또 무엇에서 증가하면 평균 연령대의 증가죠. 많은 모델들의. 야, 옛날에는 그 광고에 나왔을 때 보통 모델로 나온다 해봤자, 그, 김수미 씨인가? 김치 막 만들고 막 그 요리 잘 만드는 그 김수미 씨인가 그런 것 같은데, 코미디언. 아, 이 정도 나이만 나왔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더 노인이, 그죠?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노인소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목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렇게는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휘 문제를 다 이해를 하면 제목 문제를 무조건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제목이었는데 어휘로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 차원이 좀 더 높아져 가든가 정교해져 가기 때문에. 자, 갑니다. While most people in ads are still young. 그 대부분의 사람도 광고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좀 젊기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젊다는 얘기겠죠. Our image of aging are changing along with the heightened awareness of the aging of society. 그래서
이미지죠. 에이징, 노화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으로 간다 치면 이 부분이에요. 노화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죠. 노화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달라져가고 있다. 이게 지금 제목입니다. 이게 제목성이다 하는 거예요. Along with 무엇과 더불어서냐면 heightened awareness of the aging of society, 사회의 노화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전체 내용을 이제 주제문이라 그런다면 이거 자체가 이제 주제문 되겠죠. 아우 막 감기 기침 나오려고 합니다. 콧물도 조금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빨리 콧물 나오기 전에 이거 끝내야 돼요. 그죠? There may be no better example of this trend than the skyrocketing popularity of TV personality Betty White. 이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그 베티, 그러니까 어떤 개성 있는 그 베티 화이트의 텔레비전 프로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인기가 치솟는 인기죠. 치솟는 인기보다 이러한 경향의 보다 나은 예는 어쩌면 없는 것 같다 하는 건데, 아, 여기서는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There may be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There may be no better example에서. 이 예가 가장 좋은 예이다 하는 거죠. 베티 화이트의 예가.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이냐면은 92살이다 하는 거죠. At the time of this writing. 이 글을 쓰던 때 당시에, 그죠? 92세였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단어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higher locating이에요. Higher locating. 이게 급상승하는, 그죠? 인기가 급상승하는. 그래서 급상승하는 게 노인이 결국 인기가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휘적같이 이제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는 이제 무관한 문장은 가능해요. 무관한 문장. 그러니까 노인의 약점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노인의 어떤 한계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노인 경시풍조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